휴젤을 저는 아까 언급을 잠깐 해주셨던 네. 네.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메디톡스나 휴젤, 그다음에 휴온스, 그다음에 네. 또 다른 하나의 종목군이 해당이 되지만 그 부분 제약주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면 임상 시기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하반기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. 상반기 같은 경우는 따이공 부분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규제적인 부분과 단속 부분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이 하반기에 성수적인 관점 으로 성수기 관점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요. 어제 상당히 중요한 캔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가 네. 같은 경우는 현재 40만 5천 원에서 41만 6천 원. 그러니까 눌림목이 좀 필요합니다. 오늘 동반에서 갑자기 그냥 갭상승 부분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업황 자체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보겠고요. 단기 목표가 46만 2,500원을 설정을 하고요. 손절가 39만 5,100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